예, 코로나19 대응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2020년 2월 최초 코로나 발생 이후 최근 최다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방역 상황이 악화되어 강원도 방역 추진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발생 현황입니다. 12월 2일 목요일 0시 기준 144명이 신규 확진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56명이 추가되어 총 확진자 수는 8,945명입니다. 일상 회복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여 11월 첫째 주 주간 평균 확진자가 30.9명에서 12월 첫째 주는 97.3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백신 효과 저하로 60대 이상의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9월 마지막 주 평균 6.4명에서 이번 주 30.8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집단 발생 동향입니다. 최근 3일간 집단 발생은 춘천과 원주, 철원, 고성에서 11건 148명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전체 확진자 333명 중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주 신규 집단 감염은 춘천과 원주, 화천, 고성 등 4건 125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주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이 11월 29일 최초 확진된 이후 입소자 27명이 추가 확진되었고, 11월 30일까지 총 45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입소자 대부분 지적 장애인으로 의사소통이 힘들 뿐 아니라 마스크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식사 등 공동생활을 통해 시설 내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 적극 대응팀과 원주시 보건소가 현장 역학 조사를 실시하였고, 시설 내에 확진자를 공동 격리 조치하였으며, 접촉자는 별도 외부 시설에 분리하여 격리 조치하였습니다. 초기 중증증도 분류 결과 입소자 전원 재택 치료가 가능한 건강 상태로 원주 의료원과 연계하여 재택 치료 중이며, 병원 치료가 필요할 경우 즉시 전담병원으로 전원 조치할 계획입니다. 춘천 학습지 관련 집단 발생은 학습지 교사가 11월 29일 최초 확진된 이후 춘천, 화천, 홍천에 거주하는 학습지 교사 3명과 가족 등총 14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감염 경로는 조사 중이며, 확진자의 전파 범위가 인근 시군까지 넓고, 목사, 아파트 관리원, 어린이집 원생 등 다양한 직군에서 발생하여 접촉자 검사와 발생 모니터링을 세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단 발생은 노인 및 장애인 요양시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경로당 모임, 종교시설, 인력사무소, 어린이집, 군부대 등 다양한 장소와 연령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는 발열, 인후통 등 코로나가 의심될 때는 신속한 진단검사와 함께 아프면 집에 머물기 등 자발적 격리를 통해 감염이 추가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방접종 추진 상황입니다. 12월 2일 기준 접종 완료자는 81.7%인 124만 9천여 명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시작한 추가 접종은 현재 10만 8천여 명이 접종하였습니다. 주요 대상군 추가 접종 상황을 살펴보면, 요양병원은 12월 기준 대상인원 대비 77.1%인 4,200여 명이 접종하였고, 요양시설은 81.7%인 7,700여 명이 추가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에서는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60세 이상 고령층,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대상군에 대한 추가 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 접종 대상자가 기본 접종을 완료한 18세 이상 전 도민으로 확대된 만큼 추가 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접종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기 접종 실시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추가 접종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병상 운영 현황입니다. 12월 1일 강릉 동인병원 23개 병상을 추가로 개소하여 현재 전담병원 치료병상 454병상, 생활치료센터 381병상 운영 중으로 전담병원 가동률은 77.8%이고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3.8%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담병원이 실질적 부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도에서는 도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중등증 93병상, 준중 환자 27병상, 중환자 11병상을 12월까지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재택치료 현황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인원은 150명으로 총 476명을 치료하였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확진자 598명 가운데 125명이 재택치료하여 2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재택치료 중심의 대응체계 전환과 도내 확진자 급증으로 재택치료자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도내 의료기관 연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재택치료 시스템 및 인프라 확대를 통해 재택치료 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격리자 및 동거인으로의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거주공간 파악 및 분리 등 재택치료자 선별 과정부터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비상방역대책회의 및 제4차 감염병관리위원회 회의 개최에 따른 방역 중점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일 도내 확진자 최고 수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강원도 비상방역대책회의를 통해 도내 감염병 전문가를 모시고 감염병관리위원회와 병행하여 확대 개최하였습니다. 첫 번째, 도내 코로나 발생 상황은 이미 비상조치 수준을 넘어서는 단계로 느슨해진 경각심을 제거하고 분야별 철저한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집단 발생하고 있는 군부대, 공공기관, 요양원, 어린이집, 학교 등에 대한 소관 실국의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방역 주수를 독려하며 시군 방역 대응 인력의 필요도 누적에 따른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진단검사, 예방접종, 격리 추진 인력 등 인력 확대 투입을 즉각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응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격리 병상 추가 확보와 의료 인력 지원, 재택 치료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요양 시설을 포함한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률 제고를 위해 시군 및 읍면동의 자원을 총동원하여 도와 시군이 대대적인 캠페인과 홍보 추진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방역점검 추진 상황입니다. 최근에 발생 동향 중 개인 간 접촉에 의한 소규모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연말연시 모임 및 수능 이후 학생들의 모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연말연시 대비 특별방역점검을 11월 29일부터 1월 16일까지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어린이집 등 집중관리 필요시설로 지정하고 춘천, 원주 등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지역을 중심으로 12월 2일부터 10일까지 경찰과 합동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점검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예의없이 처분 조치할 예정이며 홍보 및 안내를 통해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확진자 증가가 단계적 일상회복 후퇴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도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도는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재택치료를 확대하는 등 비상방역 대책을 통해 도민들께 단계적 일상을 돌려드리고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도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이전처럼 개인 방역에 더욱 힘써주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백신은 코로나 예방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백신 접종은 3차 추가 접종을 통해 완료되는 것으로 백신 접종을 꼭 하여 주시고 방역 수칙 준수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